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해적하면은 보통 후크선장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문학이란지 영화 이런 것 때문에 남성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성도 있었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한 소식이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졌습니다. 시사인 기사고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잠시만, 이거 뭐냐? 어쨌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어떤 미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쵸? 여성을 태우면 뭐라 그럴까? 좀뭐그 한국, 중국이건 프랑스건 영국이건 백 사람들은 여자를 태우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수백 년 동안 지녀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일종의 남존여비 사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또 아름다운 여자는 바다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어설픈 동화 같은 믿음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전 승객이 아닌 선원으로 배에 올라탔던 여자 배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네. 메리 리드와 앤 본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바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 그 와중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약탈 면허를 주고 타국의 배를 공격하게 한 것도 그 작전 중 하나다. 야, 그래서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탈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점차 해적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해적들의 황금 시기는 길게 보아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까지의 한 40여 년 정도라고 하지만, 이쯤 활동한 해적들은 후대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해서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모델이 되었다. 이때 메리 리드와 앤 본이라는 여성이 해적의 일원으로 바다를 누린 것도 이때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두 여성만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해적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해적선은 갈곳 없고 추방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소였다. 아마 거의 유일한 장소였겠죠. 모험과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예. 이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노동계급의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남장하는 거예요. 남자로 변신, 저기 분장하는 거죠. 노동계급 여성들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쓸 만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기록된 남장 여자 직원 사례만 100건이 넘을 정도다. 그러니까 남장을 하고 조금 자신을 터프하게 보이면서 이제 활동하는 여성도 있었다. 여기 근데 메리 리드라고 아까 전에 지금 두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보면요, 런던 외곽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출발이, 저 출생 자체가 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메리의 어머니는 시댁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메리를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속인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메리는 영국군에 입대할 만큼 거칠고 용맹하게 자랐지만 동료와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그래서 메리는 다시 바지를 입고 바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탄 상선이 해적에 나포됐을 때, 메리는 외친다. 나도 해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그죠? 상선이 나포됐을 때, 그쪽 사람들에게 나도 니네처럼 해적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적이 돼서, 되게, 진짜 이런 건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진짜, 그런 스토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적이 되어서 바다를 누비던 어느 날, 메리는 잭 레컴이라는 해적 선장의 배에 합류하게 된다고 하고요. 레컴의 배에는 또한 명의 남장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앤 본이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하녀와 불륜을 저질러서 앤을 낳았다. 그래서 이혼당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고요. 앤 역시 강단 넘치는 여성으로 자라났다. 그래서 자신은 성폭행하려 덤비는 남자를 두들겨 패서 알아눕게 만든 적도 있었다. 야, 이거 되게 통쾌하네요, 그렇죠? 앤 역시 제임스 본이라는 선원과 결혼을 했지만 해적선 선장 잭 레컴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레컴의 해적선에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네. 앤은 선장의 애인이고.
애는 우락부락하지 않고 잘생긴 남장 메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다. 그래서 메리가 나는 여자애로예요 라고 밝히자 실망했다고 한다. 실망했대. 해적 두목 레콤도 어지간히 눈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메리와 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앤더러 너의 새 연인의 목을 베겠다라고 펄펄 뛰었다. 그러니까 여자인 줄 모르고 선장은 재밌다. 그래서 메리가 정체를 밝혔을 때 레컴은 얼마나 머쓱했을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 보여주면서 넌 여자한테 죽는다. 이건 또 뭘까요? 앤과 메리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해적이다. 됐다고 합니다. 총칼을 휘두르는 전투에서도 지치지 않았다. 상대방을 목을 자르기 전에 먼저 가슴을 보여주면서 넌 여자한테 죽는다 라고 알려줬다는 전설도 있다. 야. 메리의 경우는 명사수였다. 새롭게 사귀는 자신의 해적 연인이 위협을 당하자 다른 해적을 결투 끝에 쏘아 죽인다. 와, 진짜 야, 실력이 대단했던 분들인가 봐요. 하지만 해적으로서 그들의 운은 길지 않았다. 자메이카 근처 해안에 닻을 내리고 쉬고 있던 그들의 배를 해적 소탕에 나선 영국의 민간 무장선이 기습했다. 그게 자기 동료 저거네요. 동포들이네요. 하필이면 동료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건 앤과 메리 둘 뿐이었다. 남자들은 자고 있었네. 아이고. 술 취한 해적들이 갑판 밑에 숨어들었을 때 총잡이 메리는 그들에게 총을 쏘아 붙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비겁한 놈들아! 하면서. 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체포됐나봐요. 해적들이 굴비 엮이듯 끌려왔다. 그리고 앤과 메리를 제외한, 두 여성을 제외한 전원이 교수대에서 목이 매달린다. 그래서 선장 잭 레컴을 향해서 애는 이렇게 일관했다. 그러니까 저거죠. 그 자신의 애인이었던 애에게 지금 애니 한마디 듣는 거죠. 남자답게 싸웠으면 개처럼 목 매달릴 일도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맞는 얘기죠. 술 취해서 고라떨어졌으니까. 앤과 메리는 사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 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적들의 포로가 되었던 한 여성이 남자 해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자 그들이 달려와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보호해 주었다. 이제 모성을 보호하려는 여성의 이제 본능 같은 것이 작용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메리는 아기를 낳은 뒤 열병으로 죽었지만 애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출소 뒤 애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80살까지 살다가 평온하게 죽었다. 이건 해피엔딩이네요. 야,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된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자신의 정말 그 역할과, 그렇죠? 그리고 당당하게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너무 이게 진짜 굉장히, 비록 해적이라고 하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진짜 당당한 여성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